안녕하세요. 용인 아저씨 인사드립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참돔 타이라바 낚시가 어떤 것이고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 꼭 알아두면 좋은 것들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타이라바 낚시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낚시점이나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수많은 타이라바 낚시용 태클들이 판매 중인데요. 타이라바 전용 낚싯대, 타이라바 전용 베이트릴, 타이라바 헤드, 어시스트 라인, 참돔용 훅, 트레일러 웜, 넥타이와 타이 등 준비해야 하는 아이템도 엄청나게 다양한데요. 참고로 낚싯대와 베이트릴에는 전용이라는 단어를 붙인 건다 이유가 있습니다. 훅셋의 경우에도 기성 판매 채빗줄을 구입하셔도 되지만 나만의 효과 좋은 훅셋을 만드는 튜닝 방법과 태클들을 활용하여 처음부터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것도 설명드려 볼까 하는데요. 본 영상 이후에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하신 시간이 아깝지 않게 최대한 도움되는 것들을 많이 건져 가실 수 있도록 제대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타이라바 낚시에 필요한 태클들입니다. 본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타이라바 낚시에서 중요한 개념 두 가지에 대해 먼저 언급드려 볼까 하는데요. 사실 입문자나 초보 조사님들은 들을 기회가 많이 없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검색해 보시면요. 바로 등속강기와 파동생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낚시 짬밥이 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익숙해지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말이 돼? 이 내용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댓글에 이게 맞네, 틀리네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낚시에는 정답이 없을 뿐더러 잘 잡는 사람이 장땡인 거 아시죠? 어라, 이런 것도 있네. 알아두면 도움은 되겠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입문자나 초보 시절에는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지면, 낚시 카페 등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진리입니다. 저도 그렇게 입문했고 지금까지도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요. 첫 번째, 타이라바 전용 낚싯대입니다. 입문자나 초보 조사님들이 선택하기 어려운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바로 낚싯대인 것 같습니다. 흔히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초리대는 입질 파악이 유리하게 낭창낭창 부드러워야 하고 중간 허리힘은 강해야 한다. 저도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런 루어대가 어딨노?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많이 있더라고요.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미너낚시, 문어낚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힘이 강하고 낭창낭창한 초리대를 가진 낚싯대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여러 고민 마시고 그냥 타이라바 전용대라고 쓰인 낚싯대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단, 허용 지그 무게를 보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절 낚싯대 1단의 베이트릴 시트부 바로 위에 허용 지그 무게 또는 허용 루어 무게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루어 웨이트 버티칼 40에서 130g. 이런 식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낚싯대에 적힌 허용 지그 무게 범위를 초과한 무게의 헤드를 사용하셔도 되긴 합니다. 단, 이럴 경우에는 그 낚싯대 본연의 액션이 나오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낚싯대의 사용 수명에도 영향이 있고요. 허용 지그 무게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입질이라든지 챔질과 릴링 시에 안정적인 액션이 구현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구입한 타이라바 전용대는 시마노 여몰의 BB-B69M S1/2 입니다. 처음 타이라바 출조 때는 중질대와 경질대의 무조건 튼튼한 놈을 선호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잡은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여물 낚싯대의 허용 지그 무게는 40에서 130g까지입니다. 제가 사용했던 중질대는 80에서 200g까지, 경질대는 맥스 350g까지인데 이에 비하면 많이 낭창낭창한 편입니다. 여물 타이라바 전용대의 상세한 사양은 검색으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타이라바 전용 베이트릴입니다. 등속강기, 즉 일정한 속도로 감아야 한다는 것과 파동 생성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감낚시나 한치낚시 등에서 사용되는 고속의 베이트릴, 하이기어라고 표현하는데요. 6점대 이상의 고기업이 베이트릴은 등속감기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5점대 미만, 이왕이면 4점대의 파워기어 베이트릴이 도움됩니다. 결론적으로 파동 생성을 위한 등속감기는 필수적이며 중요한 기법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어비가 높은 고속의 릴보다는 기어비가 낮은 저속의 릴링감이 안정적인 베이트릴이 선상 참돔 타이라바 낚시에서는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등속감기 때는 강한 조류가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조류가 강할 때 등속감기 하는 게 어렵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실제 필드에서 겪어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보시는 화면의 제일 좌측에 있는 것이 선상낚시 최초 입문 때 구입한 가성비 만점의 베이트릴입니다. 이름도 없는 제품인데요. 그래도 이놈 들고 거제도에서의 첫 참돔 타이라바 출조에서 56cm를 건져 올렸는데 그때는 활성도가 정말 좋았던 모양입니다. 실력이 아니고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도 문어낚시 등에 사용해 왔는데 지금은 고장이 나버린 상태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죠. 중앙에 있는 베이트릴이 시마노의 17여멀 CT100HG입니다. 기어비가 무려 7점대의 고속기어비 베이트릴입니다. 처음 구입했던 이유가 타이라바용으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요. 본 개념을 알고 나서부터는 쭉악과 한치낚시, 조기낚시 등 빠른 랜딩이 필요한 낚시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우측의 베이트릴이 타이라바 전용으로 구입했던 기어비 4점대의 일명 금콩이라 불리우는 시마노의 18 오시아 콘퀘스트 CT300PG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금콩 구입 후 1일로는 한 번도 타이라바 출조를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장점이 엄청나게 많은 릴이니 검색으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줄 합사입니다. 사용 원줄 호수는 보통 0.85에서 1.5까지입니다. 4합사냐 8합사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굵기가 굵을수록 조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건 알고 계시죠? 초보자일수록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0.6호 사용하시는 조사님도 계시는데요. 평균적으로 1.05나 1.25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풀에 감는 라인의 양인 권사량은 타이라바 낚시의 경우 남서해에서도 100m는 그냥 풀려 나가니까 200m 이상 감아 놓습니다. 미끌림에 라인이 터질 경우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합사 원줄은 캐스팅용과 지깅용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물론 특정 회사의 합사줄 기준입니다만 굳이 저 같은 비전문가가 이런 걸 구분해서 사용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참돔의 경우엔 사정이 조금 다르지 않겠는지요. 지깅용이라 하면 흔히 아시는 장르인 쭉압, 강어 다운샷, 갈치, 한치 등 수직으로 폴링시켜 걷어올리는 걸 말하는데요. 시마노 합사인 핏볼과 타나토르를 비교한다면 지깅 전용은 타나토르이고 캐스팅용이 핏볼이라고 합니다. 제조사 얘기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하니 참고만 하십시오. 저도 금콩 구입 때 타나토르도 함께 구입해 감아 놓았습니다. 네 번째, 타이라바 헤드입니다. 먼저 무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 서해는 수심이 다르고 조류 영향도 심하기 때문에 출조지에 따라 헤드 무게를 다양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최소 80g에서부터 150g까지. 제주도의 경우엔 200g도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속조류가 빠른 날에는 150g도 바닥 찍고 1, 20m 날리는 건 다반사라고 합니다. 저는 남해와 서해에서만 낚시를 해봤는데요. 서해에서는 120g까지, 남해에서는 135g까지 사용해 봤습니다. 초보 시절에 들었던 얘기가 정조기 때는 45g, 60g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 무게도 구입했지만 등조기 때도 사용할 일이 없는 헤드 무게였습니다. 이 헤드는 몇 년 전에 출시된 텅스텐 헤드입니다. 이 두 개의 헤드는 120g으로 같은 무게입니다. 텅스텐은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같은 무게라도 크기가 작습니다. 따라서 조류 영향을 덜 받고
신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바닥 찍는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단 가격이 좀에 비싸서 문제죠. 헤드는 모양에 따라 파동형과 비파동형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또한 폴링 시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헤드가 있는 반면 물이 워낙 잘 흘러 채비가 날릴 때 사용하는 헤드 등 용도와 물살의 세기 그리고 사용하는 시점, 즉 산란철의 입질이 민감할 때냐 아니면 식욕이 왕성한 본격 시즌 때이냐에 따라 기능에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런 원형 모양도 있고 납작한 모양, 각진 모양 등 다양합니다. 모양에 따라 물속에서의 액션이 릴링 속도 또는 조류에 따라 다양하게 연출됩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비행기가 이륙할 때 날개 부분에 와류가 발생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타이라바 헤드에 이렇게 큰 구멍, 작은 구멍이 앞뒤로 만들어져 있는 이유도 바로 조류가 큰 구멍으로 들어가서 작은 구멍으로 나올 때 그 속도가 빨라져 와류 같은 파동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타이라바 헤드 제품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헤드는 시마노의 여멀 플랫 바쿠바쿠 헤드입니다. 시마노의 제품 소개 페이지에 언급된 본 헤드의 특징은 바로 폴링 시에 참돔 입질을 받을 수 있게 액션이 구현되도록 만든 헤드라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폴링 속도를 다소 느리게 유지해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느린 속도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날 잡숴봐, 날 잡숴봐의 움직임이라고 하니 올해 출조 때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유일한 단점은 리트리브 시 물살의 흐름이 빠르거나 빠르게 리트리브하면 원하는 액션 연출이 힘들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헤드는 하야부사 프리슬라이드 VS 헤드 P563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점은 파동을 만들어내는 헤드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헤드의 가장 큰 특징은 헤드 후방에 복잡한 물줄기의 소용돌이를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이 헤드는 여러가지 색상 옵션 중 K무라가 있습니다. 사실 입문자나 초보조사님들은 이제까지 헤드의 색상과 무게만 따졌지 기능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전엔 심지어 구멍 봉돌을 장착하고 낚시하는 조사님도 선상에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시마노 여멀 플랫 바쿠바쿠에 비해 라인이 통과하는 구멍의 마지막 손질 마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 기능에 기대를 해봅니다. 따지고 보면 100m의 깊은 바닷속 빛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참돔이 어떻게 먹잇감인 줄 알고 달려들까요?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어류들만이 느끼는 뭔가의 감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미끼인 지렁이를 달지 않은 상태에서는 파동 생성이 일리 있는 이유인 것 같죠? 다섯 번째, 타이라바용 넥타이와 스커트입니다.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스커트에 대한 것은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스커트를 점점 사용하지 않는 추세인 것도 같습니다. 타이라바 헤드 형상도 그랬고 타이의 모양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구부러진 컬리 타입이 있고 죽 뻗은 스트레이트 타입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었을까요? 혹세 시 물속에 폴링되고 있거나 바닥 찍고 감아 올릴 때 그 속도에 따라 움직이는 액션이 전부 다르게 연출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스트레이트 타입은 빠른 릴링에서 액션이 제대로 나오는 반면 컬리 타입은 저속 릴링에서 오히려 더 적합한 액션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조건 리트리브를 빠르게 혹은 늦게 감는 게 아니라 헤드와 장착한 타이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물살의 세기, 즉 물때에 따라 리트리브 속도를 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세한 이론적인 내용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심도 있게 알지는 못합니다. 단지 물속에서 파동을 생성해주면 참돔 입질에 도움이 된다라는 결론만 잘 참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견임을 전제로 합니다.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의 영상에서나 타이라바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의 어느 판매 페이지에서도 파동에 대한 언급이나 타이의 특성에 대한 얘기는 많이 없다는 점입니다.
어찌 보면 대부분 태클들이 일본에서 수입된 그들이 설명해 놓은 내용을 번역하여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한 구입한 채비의 운영은 오롯이 조사님 본인의 능력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반증이겠죠. 참돔을 유혹할 수 있는 액션 연출이 가능하다. 참돔의 식탐이나 공격성을 효과적으로 자극한다. 헤드의 색상이 참돔의 입질을 유도한다 는 표현 정도가 그나마 제일 많이 사용되는 정도인데요. 100m 수심에서 참돔 눈에 헤드 색상이 보일까 싶습니다. 낚시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도 낚시용 태클을 만드는 기술이 조금만 더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섯 번째, 타이라바용 훅과 어시스트 라인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참돔용 낚시 바늘은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안 되고 꼭 전용 바늘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왼쪽의 일반적인 낚시 바늘과 참돔용 낚시 바늘의 모양을 먼저 비교해 보시죠. 약간 비틀어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강도 또한 완전 다릅니다. 보시는 라인은 합사줄 같은데요. 이게 바로 훅셋에 들어가는 어시스트 라인입니다. 제가 사용 중인 어시스트 라인은 시헌터 55파운드 8호입니다. 홍보나 광고 아닙니다. 참돔용 훅의 경우 다이와 코우가 사쿠사스 훅 S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일러 원과 체인지 스토퍼 그리고 백파이어 캡 등 기타 태클입니다. 보시는 것은 시마노의 여물 바쿠바쿠 트레일러 마이크로 오징어 베이트입니다. 일반 웜에 비해 부력이 30%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바늘을 잘 띄워주고 어필력을 높여 확실한 후킹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겠죠. 훅셋의 조금 긴 바늘 쪽에 하나만 장착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물 바쿠바쿠 트레일러 에비러버입니다. 고부력과 지버제 액기스가 배합되어 있는 웜입니다. 훅과 타이어의 간섭을 막아주며 자연스러운 액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입질이 약을 때 사용하면 또 다른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전언입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체인지 스토퍼입니다. 말랑말랑한 실리콘 재질 같은 것이고 한봉에 10개 들어있습니다. M 사이즈 5개, L 사이즈 5개입니다. 헤드를 교체하지 않는 이상 조크리드를 자르지 않고 타이나 스커트 등의 채비교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체인지 스토퍼가 없다면 릴 찌낚시에서 사용하는 반응 구슬로도 채비를 만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물 흐름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냥 제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니카이티움 기성품을 보면 이 태클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백파이어 캡입니다. 어시스트 라인의 매듭 부위를 뒤집어 씌우는 캡입니다. 스커트와 타이를 가지런히 모아주는 기능이 있는 듯해 보이고요. 아무래도 좋은 액션 연출에 조금이라도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어시스트 라인의 굵기와 스커트 또는 타이를 사용하는 양에 따라 신중한 사이즈 선택이 필요합니다. 체인지 스토퍼나 백파이어 캡은 기능이 대동소이할 것 같이 보이나 체인지 스토퍼가 백파이어 캡보다는 채비를 조금 더 풍성하게 연출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가마가츠에서 출시된 타이라바용 커스텀 스위벨 HD 태클입니다. 타이나 스커트 등을 어떻게 연결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직접 보여드릴 텐데요. 그 외에도 훅셋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모양의 태클들도 있습니다. 그나저나 낚시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가 아닌데 너무 학문적으로 연구만 하는 건 아닌지 뭐 출조를 자주 나가지 못하는 현실을 탓해야죠. 그러나 원리와 방법을 알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크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타이라바 낚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태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타이라바 낚시의 채비줄인 훅셋의 튜닝과 자작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